제가 요번에 점프 스타터를 사면서 슈퍼 코피스트로 하는 점프 스타터를 이용해서 에코 파워팩 같은 전압 안전기를 사용해볼까 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요걸 하게 되면 거의 크게 유튜브 보면은 에코 파워팩을 달고 배터리 측정을 하니까 상태가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지금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분 조금 넘게 충전했는데, 제가 한번 이 배터리 상태를 배터리 진단기로 한번 시동을 끄고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로 이동해가지고 시동을 끄겠습니다. 이동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끄고, 이제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이제 배터리 진단기를 한번 물려볼게요. 요거 치우고, 배터리 진단기를 물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정의는 하고, 어떻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충전 후로 해가지고 일반 배터리거든요. 이게 620이거든요. 테스트 중. 이상하다. 에코 파워팩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연결한 상태에서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배터리를 연결해 볼게요. 실험하기 힘드네.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연결된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야, 수명이 95%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도 많이 줄었어요. 상태형은 문제 없음. 이렇게 되네요. 충전은 100%를 유지하고 있고, 전격이 620인데 거의 605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달고, 이거를 이제 차를 사용하게 되면 상태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새거 배터리일 때만큼의 성능이 나온다, 뭐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제 차에는 우퍼가 있기 때문에 우퍼가 쿵쿵 치거나 할때 에어컨을 켰을 때 그때 순간 전기를 코피시트에서 순간적으로 보정해 줄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죠. 연비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상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